야, 일단 김현우 선수가 이런 경기를 한번 펼치고 나니까 이 장내가 술렁입니다. 박진선과 우동규 두 선수 모두 오전 경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경기를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동규 선수는 수원시청의 임성훈 선수를 6대1로 꺾고 올라왔고요. 박진성 선수는 인천환경공단의 장태성 선수를 8대3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자, 남자 일반부 그레코 로마녕 85kg 준결승. 1회전에서 박진전 선수 약간의 허리 부상이 있었지만은 2회전은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진성 우동규. 자, 먼저 패시브가 한 차례 주어지죠. 우동규 선수 뒤로 밀리고 있죠. 네. 다시 한번 더. 우동규. 당겨줘야지 발을. 85kg급이다 보니까 확실히 양 선수의 힘 대결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오전 경기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1회전을 거쳤었거든요. 네. 지금 박진선 선수 보면은 오른팔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상대방의 드로커를 방어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밀고 있어요. 네. 자, 박진성. 역시 노련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박진성이나 우동규 두 선수 모두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또 체력을 또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반대편에서는 제주도청 소속의 허진종 선수와 LH의 박혜근 선수가 준결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동규, 박진성. 지금도 다시 한번 패시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동규가 패시브를 받게 되면서 박진성은 빠떼를 이 초이스하게 공격을, 됩니다. 예, 빠떼를 공격을 선택을 했죠. 네. 자, 박진성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빠져나오네요. 박진성, 밀렸습니다. 예. 자, 밀어내면서 고율적으로 도망가면 1점을 실점을 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박진성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박진성 1대 0. 밀어줘야지요. 그렇죠. 결국 밀다가 상대방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 중심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되죠. 이 중량급에서는 또 밀어서의 득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는 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근데 미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선수들이 또 많거든요. 네, 밀다가 역습을 당하게 되면 큰 점수를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박진성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판은 우동규 선수에게 주의를 줘야 될 거예요. 네. 자꾸 머리로 상대방 얼굴에 들이대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패시브. 원포인트 주고 네. 초이스가 되죠. 선택권을 빠떼를 하는군요. 박진성 선수가 일단 세 번째 패시브 우동규 선수가 받게 되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박진성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들지요? 자, 우동규 들리나요? 예, 들어줘야 됩니다. 들리나요? 여기서는 한 번에 들어줘야 박진성! 된다. 박진성 그렇지요. 돌아갔습니다. 드는 척 하다가 옆을 그렇죠.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땀으로 돌려냅니다. 박진성. 한번더 돌려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의 연속 돌리기로 6대 0 앞서 나가는 박진성.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6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진성 그리고 1회전 1회전 3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일단 1회전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박진성 선수가 이 파테를 공격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결국 그 모습 덕분에 앞서게 되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된다면 경성대학교 우동규 선수. 예, 네. 박진성 선수랑 경기를 하면서 본인도 자신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크게 앞서고 있는 박진성 선수 입장에서는 테크니컬 포인트도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급할 것 없죠. 네. 그리고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또 박진성 선수인데요. 우동규 선수 입장에서 빠른 시간에 또 점수를 따라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6점 차는 분명히 큽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강한 어깨 다툼. 자, 지금 일단 준결승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기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결승전 경기 4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가 잠시 10분간 휴식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진성 선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대0 앞서고 있는 것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패시브는 우동규 선수가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한 음성 같이 잡아줘야지요. 네. 박진 선수 예, 같이 이렇게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우동규 선수 박진성 선수한테 쉽진 않지요. 자, 역시나 박진성 노련하게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성대학교 우동규 선수 지금 경기하는 걸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자, 우동규 선수 입장에서도 뭐 점수를 내어주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대학부 선수 입장에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서로 치열하게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밀착을 시켜줘야죠. 뒤로 그렇죠. 빠지면 안 돼요. 뒤로 밀리게 되면 또 패시브를 또 하나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박진성은 역시나 그런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전혀 힘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요. 박진성이 패시브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패시브예요. 네. 본인도 웃네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양팀 선수들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진성 아마 패시브 이후에는 역시나 다시 공격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성 선수는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동규 선수가 2회전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더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많이 지쳤어요. 네.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보면서 공간을 창출해 보려고 하는 우동규. 자, 박진성 아, 지금 딱 버티고 정말 고무넘치 쳐 있어요. 네. 중심이 좋습니다. 이 힘도 힘이지만 저렇게 중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결국 저 하체를 어떻게 또 잘 단련하느냐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 하체 운동 많이 하지요. 네. 상체 운동뿐만 아니고 치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박진성 창원 신창의 박진성 선수가 6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먼저 안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박진성 선수는 뭐 1회전에 보여줬던 기술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남은 경기 결승전만 4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